자, 이번에는 사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사경기. 병세님이 나가신 자친데 팀 폭시 두 팀인데요. 자, 양쪽 팀 다 저는 처음 보는 선수들이에요. 저는 처음 보는 선수들이요. 친구 추가 팀 폭시랑 저기 명세님이 나가신다. 아무래도 명세가 팀장님 믿음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팀들이 약간 대부분 팀장과 관계된 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그 전장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 한번 선택해 볼게요.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렛츠 고. 빠샤. 첫 번째 팀. 이번 맵도 재밌어요. 이번 맵은 바로 아누비스 신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하는 맵이에요. 아누비스 신전. 굉장히 재밌냐면, 왜 재밌냐면, 맥크리가 힘을 못 써서 재밌습니다. 자, 아누비스 신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누비스 신전 한번 가볼게요. 자, 초대 아누비스 메이세이 어디 있지? 초대하고요. 아직 신출 안 받으셨나요? 안 보이는데. 신출 안 받으셨나요, 팀장님? 똑똑 팀장님. 팀장님 초대 받아주세요, 팀장님. 사쿠네코님 초대 받아주세요, 사쿠네코님. 아, 친추가 안 갔어요?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아, 3768이요? 오타 치셨나보네, 오타. 자, 왔죠? 딴딴딴딴딴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여깄다. 자, 맵은 아누비스 신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맵. 치열한 맵이죠, 그만큼. 자, 혹시 공 먼저, 수 먼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입에다 뭐 좀 넣어야겠습니다. 목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입에다 뭐 아무거나 좀만 넣을게요. 목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공격 먼저요. 그럼 이대로 초대해주세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번 맵은 아누비스 신전에 진행되고요. 양쪽 팀은 병세님이 나가신다 팀과 폭시 팀. 폭시 팀입니다. 폭시. 이름이 예쁘네요. 자, 아누비스 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민도가 좁아요. 그만큼 전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치열하게 일어나기 딱 좋은 전장입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메르시가 부활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이 지하에서 써도 살아남으로써 전주가 계속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맵이에요. 자, 한번 이제 영웅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그는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열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로 수비팀의 라인하트 메인 탱커고요. 이 맵에서 라인하트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리아 서브 탱커입니다. 자리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맵에서 탱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에요. 자, 이 맵 메르시 수비팀은 필수죠. 살려야죠. 왜냐면 점령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겐지 아무래도 적팀 위도우메이커나 적팀 파라 같은 친구들을 견제하려고 가져온 캐릭터 같아요. 그다음 위도우메이커 올라가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위력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루시우가 있습니다. 공격팀 리퍼 메인딜러고요. 파라 파르시 조합이고요. 파르시 적팀 위도우메이커를 견제하기 위해 윈스턴 루시우로 갑니다. 윈스턴 자리아 라인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 맵에서 같은 경우는 윈스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쪽에 깊숙이 들어옴으로 인해 적팀 수비들을 윈스턴 너무 산만하네요. 적팀 수비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전투하면 공격팀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전투를 할 경우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로 윈스턴이 자주 쓰죠. 지금은 치열하게 전투를 펼치고 있어요. 자, 점령지에서 둘 다 살아있죠. 자, 윈스턴 키가 몇이냐. 자, 윈스턴 궁극기 나왔습니다. 자, 지지고 있죠. 제일 맛있는 튀기는 겐지 튀김! 좋아, 처치했습니다. 원래 윈스턴이 가장 겐지를 좋아하는 법이죠. 자, 어느새 공격팀이 A 점령지를 먹었어요. 자, 이럴 경우 수비팀은 재빠르게 빼는게 중요하죠. 괜히 여기서 막으려다가 백도어 당해요. 괜히 터집니다. 자, 싸게 뒤로 가는게 올바른 판단이 생각됩니다. 자 이쪽에서 막는 동안 보시면 파라같은 영웅들이 옆으로 넘어오려고 하죠. 자, 이제 돌아갑니다. 좋은 선택이요. 자, 루시우 굉장히 위험한데 살렸어요. 적팀에 맥크리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자, 하지만 겐지를 아직 안 접었네요. 겐지 바사삭을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인게 이제 공격팀이 윈스턴이 한 마리라 다행이에요. 윈스턴이 두 마리였으면은 아마 위도우메이커나 오자 배틀 들어와서 접전 들어왔습니다. 아돈바가도 엄청 크게 들어갔어요. 수비팀 다 죽었습니다. 자, 위도우메이커 한번 살았으나 위도우메이커는 비비기에 굉장히 안 좋죠. 3분의 2 먹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자리아 궁극기가 자리아랑 루시우의 비트가 완벽하게 타이밍이 같이 들어갔어요. 자, 보시죠. 아마 하이라이트가 그건 것 같은데 보시죠. 비트 들어가고 바로 포화에 자리아 중력자탄에 리퍼 궁까지 거의 모든 궁극기를 한 번에 올인해서 적팀을 한 번에 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아누비스 신전 같은 경우도 공격팀이 조금 유리하거든요. 조금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토르비온 같은 걸로 운영이 잘 될 경우는 괜찮은데 이렇게 서로 고수들끼리 붙으면은 공격팀이 조금 유리하단 말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판은. 레벨들이 왜 이렇게 다 낮냐고요?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팀 같은 경우는 현재 자, 일단 픽 완료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역시 킹메이커 자리아죠, 그쵸? 자리아가 굉장히 중첩차단이 잘 들어갔어요. 특히 점령전 같은 경우는 자리아가 적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승패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발음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자, 루시우 메르시로 안정성을 선택한 모습이고요. 점령전인 만큼 윈스턴으로 상대팀의 위도우메이커 견제를 노리는 것 같아요. 조합이 전판이랑 동일하네요. 수비팀 같은 경우는 전판이랑 조합이 동일합니다. 자, 공격팀을 볼까요? 공격팀 자리아, 루시우, 겐지. 공격팀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리아는 한 명이 꼭 필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경기부터.
루시우랑 메르시도 점령전에서 이제 큰 화력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생존력을 확보했고요. 저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격으로 파라랑 메르시를 견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 너프로 인해 위도우가 화력이 사실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겐지가 있습니다. 겐지. 사실 겐지로 지금 상대 팀에 잡을 게 별로 없긴 해요. 오, 이거 화면이 왜 이러죠? 겐지가? 파라랑 메르시 정도 잡는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겐지가. 자, 말씀드린 순간 윈스턴이 메르시랑 잡았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고 적 팀을 베이스에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냐? 겐지의 백도어 시작하고 있죠? 이러면 수비팀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혼자서 3분의 1 먹게 생겼어요. 자, 일단 도망가야죠.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겐지. 이대로 냅뒀으면은 베이스에 고립된 상태로 게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루시우랑 메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일단 한번 한타만 이기면은 다시 풀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자, 이쯤에서 백도어로 수비팀 한번 더 끌어와야죠, 누군가. 자, 겐지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겐지 선수가 한번 더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투를 하면 안 되죠. 잘리나요? 다행히 살아 돌아갔습니다. 자, 또 겐지 바사삭 한 번 더 나올 뻔했어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탱커가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팀이 라인하르트나 윈스턴 같은 탱커 캐릭을 하나 더 가지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자리아로 탱킹을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프다고. 자, 겐지 튀김 살아서 나갔습니다. 자, 서로 사상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스나이퍼가 중요합니다. 스나이퍼가 여기서 스나이퍼가 하나 둘을 따고 못 따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파라 선수가 정의로 저 팀을 자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메르시가 잘렸거든요. 메르시 루시우가 킬러가 잘리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이런 맵에선. 자, 윈스터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적팀 뭐 본진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예 쑤셔 넣어요 뭐. 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격돌 중 겐지 선수가 다시 백도어를 시도하나요? 아이고, 잠깐만요. 옵저버이 안 좋아서 이게. 자, 겐지 선수가 백도어로 같은 팀이 들어올 수도 있도록 수비팀을 끌어내죠. 지금 들어와야 돼요. 공격팀은 지금 망설이니까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수비팀이 어느새 또 이제 충원이 완료됐죠. 돌아볼까? 타이밍 좋아요. 자리아의 빛까지 좋습니다. 자, 메르시까지 종진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적팀 모두 살아나갔습니다. 파라를 제외하고. 심지어 파라도 죽자마자 살렸어요. 자, 오히려 이제 수비팀이 중력자탄이 나온 상황이에요. 오, 잡았습니다. 스나이퍼가 자리아를 잡았어요.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쪽에서 니퍼랑 윈스턴의 화력 굉장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루시우, 위도우메이커, 메르시 이런 캐릭터는 윈스턴 한 마리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상태로 싸우면 3대1까지 이겨먹어요 윈스턴이. 윈스턴이 희대의 OP 캐릭입니다. 자, 욕심 안 부리고 돌아와서 다시 체력 보충하고, 체력 보충 끝나면 분명 한 번 더 날아갈 거예요 저 윈스턴. 원래 윈스턴이 그런 거거든요.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 자, 윈스턴 아직 체력이 풀피가 안 됐습니다. 속도를 넣고 있어요. 속도 루시우가. 와, 이거 자신감의 표현이죠. 서리안 선수가 속도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공격팀 솔저로 바꾸면서 화력으로 뚫어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솔저 나쁜 선택은 아니죠. 다만 나선 로켓이 윈스턴한테 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파라 시점으로 봐보죠. 파라 시점으로 궁극기가 나왔으니까 파라가. 자, 루신노 기오쿠레. 자, 용감 메르시 뱄습니다. 메르시 뱀 거 엄청 커요. 메르시 잘 뱄어요. 하늘에서 정이 끊겼습니다. 수비팀 전멸했어요. 수비팀 지금 상당히 위험해. 수비팀 아돈 빠가돈 이것만 빠져나가면 돼요. 이것만 버티면 돼요. 자, 버텼습니다. 자, 수비팀 전멸했고요. 메르시는 어디 있나요? 자, 메르시 부활하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공격팀 잘 뚫었어요. 20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굉장히 잘 뚫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착실하게 궁극기를 모아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속공으로 뚫고 들어가느냐. 하지만 착실하게 궁극기를 모으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이쪽 팀이 좀 더 기세가 좋기 때문에 게이지가 더 많을 거거든요. 아돈 바가돈 들어갔죠. 하지만 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리퍼가 있었으면 리퍼는 빠져나갔어요. 망령화로. 자, 수비팀 위험합니다. 수비팀, 수비팀 죽음의 꽃. 더블킬, 더블킬, 더블킬의 양념까지. 자리에 딸핀데요. 그냥 쏘면 되는데요. 저거 확인했습니다. 자리에 딸핀 거는. 자, 윈스턴이 아무래도 비비기의 귀재죠. 자, 아쉽게도 이번엔 뚫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극기 게이지만 소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화가 납니다. 들려왔죠. 달달한 파인들 별 20개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돌아가는 모습. 아무래도 히트박스가 작은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우회로를 선택하는 게 아마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우회로를 선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파르시 조합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솔저가 궁극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번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솔저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은 굉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자, 평범하게 맞고 있고요. 지금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라네요. 궁극기 나왔죠. 루시우 궁극기 나왔고 윈스턴 궁극기 나왔습니다. 윈스턴 궁극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저 팀에 리퍼가 있기 때문에 체력 천 정도는 금방 녹이거든요. 사실. 자, 파라 궁극기 나왔습니다. 이거 커요. 파라 궁극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좋은 관전 포인트죠. 자,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캐치했고 방벽 한 대 때렸습니다. 좀 세졌죠. 자, 메르시 피 없어요. 메르시 피 없어요. 아, 이거 마무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자, 가나요? 가나요? 자, 들어오나요? 자리야 궁극기 나왔습니다. 자리야 궁극기 나왔습니다. 자리야 빠도나고도 가나요? 아돈 빠가돈 들어왔습니다. 용검까지. 자, 하지만 살렸습니다. 자, 살렸는데 공격팀이 더 많습니다. 원시의 분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원시의 분노로. 쭈니님 파이프님 별무선 10개 1개 감사합니다. 자, 윈선 죽었고요. 공격팀이 점령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거 막으면 끝나요. 자, 죽음의 꽃 잘 들어갔지만 메르시도 다시 살립니다. 자, 공격팀 잘 버티고 있어요. 기왕 버틸 거 안에 들어와서 버텨야죠. 순식간에 먹으려면. 자, 일단 3분의 1은 확실히 먹었고요. 상대팀 못 나오게 이제 견제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윈선 깊게 들어왔어요. 자, 메르시가 죽었습니다. 공격팀 메르시가 죽었고요. 새로 다시 오는 겐지는 아직 멀리 있어요. 겐지는 도착하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솔저가 살아있는 게 큽니다. 솔저가 살아있어요. 아직 딜러진들이 몇몇 살아있습니다. 3분의 1 먹었고요. 이거 충분히 공격팀 가능성 있어요. 2분 남았기 때문에 아직 공격 기회가 최소한 두 번은 있다 이거거든요. 자, 공격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네요. 자, 갑니다. 자, 겐지가 궁극기 게이지를 위해서인지 계속 초창으로 견제하면서. 아무래도 겐지가 방금 들어온 거 맞으러 들어온 것 같아요. 자리아 방벽을 씌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략적이에요. 자, 궁극기 공격인 다 나왔습니다. 방어팀 빠도 나가던 아직이거든요. 지금 밀면 좋을 텐데 과연 캐치 살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분명 빠져나가더니 먼저 모였을 거랑 분명하거든요. 먼저 모였거든요. 캐치했나요? 눈치챘나요? 눈치챘나요? 아돈 빠가돈 들어갑니다. 용이 내가 된다. 자, 정이 튕겼습니다. 몇 발 튕겨서 겐지 살았고요. 배고 배고 이파를 내렸고 격돌중 전원처치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거는, 이거 공격팀 이겼습니다. 자, 이번 대회 최초로 1대1 동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판은 쟁탈전으로 승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공격팀이 눈치를 굉장히 잘 챘어요. 빠져나가던 타이밍을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갔어요. 모두
그리고 그 주역에는 아무래도 그 겐지가 일부러 방벽을 쓰고서 앞에 가서 정한테 맞아줌으로 인해 궁극기 게이지를 채워주는 그런 효과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탁월합니다. 요시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리아랑 겐지가 후. 자, 이번에는 젠타일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타일전으로 경기 처음으로 나오네요. 젠타일전. 아, 자리아가 개좋은데 왜 핑률이 낮은지 모르겠다고요? 못생겨서요. 자, 이번에는 자 젠타일전으로 마지막 승패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쟁탈전으로 마지막 승패. 아, 못생긴 건 농담이에요. 자리야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연장전 마지막 번호 몇 번인가요? 3번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개인적으로 저는 니장 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우동사리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대회 스폰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1번 네팔 나왔습니다. 네팔로 가도록. 네팔. 네팔은 공수가 의미가 없죠. 맵이. 네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네팔 나왔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준비되셨죠? 다들 바쁘신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긴장 중이신가? 갑니다. 네팔. 네팔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맵이 사실. 자, 첫 번째 라운드 불의 신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낙사랑 좁은 전투지역 이 핵심인 맵이죠. 자, 여기 이 절벽 끝에서 수많은 로드호그들과 수많은 라인하르트들이 죽어나갔다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바로 그쵸? 자, 이 맵 같은 경우는 겐지가 사실 힘을 못 써서 그게 아마 메이사이 선수한테, 명세 선수한테 조금 힘들게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리아 또 나왔죠. 파라. 이 맵에서 파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라의 충격파도 좋고요. 파라의 공격력도 좋고 파라의 생존력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루시우 아무래도 밀치기를 노린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힐러라서 한 걸 수도 있겠고요. 리퍼는 아무래도 쟁탈전이나 쟁탈전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죽음의 꽃이 굉장히 큰 효율을 가집니다. 메르시 부활, 쟁탈전에선 부활이 필수니까요. 자, 그리고 디바로 탱커. 디바로 메인 탱커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쪽 팀은. 이쪽도 역시 루시우, 메르시, 자리아, 윈스턴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서 죽나요? 아, 살았습니다. 윈스턴, 파라, 자리아 똑같이 나왔습니다. 윈스턴과 리퍼만 차이가 좀 있네요. 한쪽은 약간 탱커를 중심으로 했고 한쪽은 약간 한방을 중심으로 한 느낌이 있네요. 자, 옆으로 도는 거 없이 전면전 화력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루시우 선수 이쪽 구석에 들어가서 낙사 유도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일단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 실장은 레드팀이라 표현할게요. 레드팀이 좀 더 우세하네요. 자, 이러면 위험해요. 이러면 블루팀 위험해요. 여기 아예 막고 있죠. 입구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어요.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어느새 점수는 훅훅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이거 우회해야죠. 사실 이쪽으로 가면은 우회로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파라 선수가 우회하러 왔죠. 파라 선수 백도어 시작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보아 계시. 하지만 자리아 방벽으로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메르신 땄네요. 메르신. 자, 다시 밀어냈어요 백도어로.
자, 파라 중심으로 봐, 파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보기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자, 데미지 잘 놓고 있죠. 오히려 밀었어요, 다시 밀었습니다, 블루 팀이. 바돈. 네, 파라 있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폭시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다시 뺏었죠? 사실 젠탈전 같은 경우는 위에 퍼센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로 오버타임으로 결정되거든요. 주로 오버타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밀고 당기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와! 빠도나가도네 정이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역으로 빠도나가던 갈려보지만 이미 적수들이 다 죽은 상황이죠. 자, 역으로 이번에 밀어넣고 막고 있습니다. 나오지마! 하는거죠. 나오지마. 자, 포화 개시했지만 2명. 잘 잡았어요. 윈스턴까지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히려 루시우랑 자리아가 괜히 앞에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상황을. 자, 루시 아래로 내려와서 낙사 시도하나요? 죽었습니다! 자리아 떨어져 죽었고요. 자리아 루시우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히 루시우 밀치기가 아니라 파라의 충격파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날아간 겁니다. 대가를 치를 뿐. 아, 파라의 데미지 1이 있다고요? 오케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젠탈전이 관절하기 굉장히 편하네요. 자유시점으로 가면 돼서. 자, 원숭이 골랐어요, 적팀도. 양쪽 팀 둘 다 원숭이가 나왔고요. 자, 루시우 비트 썼고요. 비트 타이밍은 조금 뭐 이득에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의미 있는 상황에 쓴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퍼센트를 획득하는 용도로. 자, 윈스턴 튀김 만들죠. 파라 바사삭, 메르시 바사삭, 고릴라 바사삭은 안 됩니다. 고릴라 바사삭은 안 되네요. 자, 메르시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죠. 포화 개시. 자, 명세팀 포화 잘 들어갔고요. 자리아를 잡았습니다. 자리아 잡으면은 빠도나가던 좀 늦게 채우니까 뚫리는 걸 확실히 지연시킬 수 있어요. 자, 오늘 82% 넘어갑니다. 자, 이거 백도어 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싸우면은 가망이 없어요. 여기 화력으로 뚫을 생각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전 모두 발사! 자, 개판이에요! 하지만 거의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전투에 눈이 팔렸습니다. 이게 전투의 열기가 불러온 패배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만 돌아가서 백도어로 상대팀을 끌어냈어도 좀 더 쉽게 뚫을 수 있었을 때 살짝 아쉽네요. 자, 명세팀 블루팀이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픽은 전판이랑 똑같네요. 승리의 기쁨을 댄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긴장했죠? 날라갑니다, 이제. 자, 쭉쭉 갑니다. 자, 바로 교전 들어갑니다. 자, 시작부터 방벽 피면서 방어 스킬부터 써가지고 게이지 채우는 모습이었고요. 자, 윈스턴 굉장히 세요! 윈스턴 굉장히 뒤조합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리퍼를 제외하고는 윈스턴한테 다 죽거든요, 이거. 리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리퍼만 따돌리면은 윈스턴 완전 프리딜 상황이에요. 자, 블루팀이 먼저 점령 들어갔고요. 자, 파라로 메르시를 잡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시 잡았고요, 파라 선수. 자, 데미지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블루팀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윈스턴이 들어가서 시선을 끈 게 첫 번째 점령지를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먼저 점령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탱커 한 명 희생해서 앞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 입구 같은 경우는 파라의 폭격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뚫기.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어. 밑에 몸을 맡겨라. 제대로 놀아보자. 모두 발사 들어갔고요. 정이 들어가나요? 정이 정이
2명, 3명! 와, 완벽한 타이밍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레드팀도 이제 궁극기가 다 찰때가 됐어요. 이제 레드팀 차례겠죠, 그렇죠? 레드팀의 죽음의 꽃, 정의, 그리고 중년차탄 핵심 궁극기 3개가 전부 다 들어있는 상황이요, 부활까지. 자, 이제 과연 이 자리아가 궁극기를 얼마나 맞추냐, 중력자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냥 화력으로 밀었어요. 일단 화력으로 밀었어요. 궁극기 있는 걸 눈치채고서 일부러 한번 뺀 것 같네요, 블루팀에서. 자,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궁극기 있는데 괜히 뭉쳐서 막을 필요 없거든요. 살짝 주고 멀리 퍼져가지고 견제하면서 조금씩 죽여나가는 게. 자, 아돈바가도 중력자탄 3명 들어갔고요. 2명, 3명, 부활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서로. 서로 궁극기만 상쇄했어요. 자, 제들 누라보자 들어갔고요. 자, 자리야. 자리야 굉장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파라선수 굉장히 오래 사네요. 자, 파라선수 리퍼한테 정리당했고요. 자, 다시 블루팀이 가져갑니다. 느낌 오지? 아직 못 가져갔습니다. 자, 루시우 전기튀김, 루시우 힙합튀김, 힙합튀김 유령튀김 완성됐고요. 자, 이쪽은 파르시 조합으로 윈스턴을 끌어보려는 것 같으나 메르시가 못 날고 있습니다. 메르시가 파란을 못 따라갔어요. 방금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 윈스턴한테 죽었습니다. 자, 명세 선수 굉장히 윈스턴 잘하고 있어요. 거의 승리의 주역입니다, 주역. 뭐 파라고 뭐 자시고 뭐 남기지 않고 다 튀기는 모습. 자, 블루팀 거의 다 잡았고요. 메르시 궁 없습니다. 못 살립니다. 이 상태로 블루팀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자, 자리아가 최고의 플레이를 가져갔네요. 아돈 빠가돈. 와, 그리고 저걸 다 살리는 메르시까지. 궁극기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고 잘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사경기는 명세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명세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4강전을 진행할 건데요. 4강전을 진행할 겁니다. 자, 히오스에서 넘어왔어요. 제니스님 팀이랑 병역특례 팀, 그리고 팀 오버타임, 그리고 명세님 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음 경기는 4강전 히오스랑 네스토랑스 팀이랑 병역특례 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